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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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흐르는 찬물에 헹궈 씻어야 해요. 당근이나 감자와 같이. 여긴 당근 컵케이크. 이렇게 지났다 봐. 아, 거품은 알지? 규빈아, 거품기? 이렇게 휘젓는 거? 어. 몰라. 반죽이 걸쭉 하면 와이어 사이에 낄 수도 있다. 너무 걸쭉. 걸쭉이라는 거 알까, 규빈아? 나도 몰라. 그래. 그릇 테두리에 달걀을 톡톡 쳐요. 톡톡 쳐. 테두리라는 단어 알까, 규빈이? 응. 테두리가 뭐지? 테두리?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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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 치즈를 녹이려고 하는 거야. 어? 눈썹으로도 만들 수 있대. 콩으로도 눈을 만들 수 있대. 아니 근데 교수님, 영상을 보니까 규빈이가 보는 책이 일반 책이 아니라 요리책인 것 같았거든요. 네, 어린이 요리책이었습니다. 어린이용 요리책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네. 이 요리책은 사실 아주 훌륭한 문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어린이 요리책만 30권쯤 모았죠. 30권이요? 네. 아니 저희 집에도 약간 도서관 수준으로 책이 많거든요. 네. 거기에 요리책은 한 권도 없거든요. 요리의 순서를 나타내주는 거 뭐라고 하죠? 레시피. 네, 네, 맞아요. 레시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네. 요리책입니다. 그쵸. 사진 네. 또는 사파 이렇게 오. 아이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자료가 많이 들어있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문장들을 보면은 뭐를 넣으세요. 네. 뭐 몇 번 저으세요. 이렇게 명령문 위주의 아주 짧고 명확한 그런 문장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외국어 교육에도 교재로 많이 쓰이는 게 요리책이고요. 네,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네. 외국 음식을 소개하면서 네. 다문화 교육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아니 이런 좋은 교재가 있었다는 거 몰랐다니. 나 우리가. 지금 끝나고 당장 사러 가려고요. 저도요. 전 처음 알았어요. 네. 실제 먹을 것을 앞에 그렇죠. 나오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또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싫어하는 아이들이 읽기가 어려운 그런 그러네. 책이죠. 아까 규빈이가 보니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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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쵸? 게 걸쭉, 뭐 테두리, 뭐 그렇죠.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어때요? 걸쭉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네. 확실하게 좀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검색을 해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왜? 왜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그쵸. 나와요. 네. 설명하면 할수록 네. 또 우리 문혜리 유치원 MC시니까 네. 아빠 걸쭉이 뭐야? 테두리가 뭐야? 걸쭉이 뭐냐면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 진짜.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걸쭉인데 이거 어떻게 뭔가 머리에는 있는데 이게 말로 안 나와요. 설명할 수가 없네. 그렇죠. 걸쭉한 거. 예를 들어서 비행기는 왜 하늘을 날러 왜 날르게 만들어서 이게 끝도 없잖아요. 끝도 없죠. 그럼 결국에는 그냥 사장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 게 결국 끝나긴 하는데. 교수님 좀 도와주시죠. 네, 뭐 시도 좋았습니다. 어쨌든 네. 어감이라도 전달하셨습니다. 네. 이제 아이가 그 맥락에서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네. 컵을 앞에 네. 놓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엄마가 이 물에 미숫가루를 폈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 이제 묽지 않지. 네. 가루를 타거나 네. 이랬을 때 상태를 걸다. 걸쭉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뭐 그렇죠. 기억도 떠올릴 수 있어요. 너 네. 여름에 뭐 콩국 먹었을 때 또는 비지찌개 국물 먹을 때 그런 게 다 걸쭉하지. 그렇죠. 그냥 꿀꺽꿀꺽 넘기기 어렵지. 뭐 이렇게요. 수프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또는 이제 요리 시간이면 또 실물이 앞에 있겠네요. 이제 아이 손가락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 접시의 테두리는 여기야. 이렇게요. 그럼 아이가 뜻을 바로 머릿속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맛있는 냄새. 여기 레스토랑인가? 아, 친구들이 다 요리사로 변신하네요. 네, 변신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귀엽다. 얘들아, 이쪽으로 오세요. 저 다이버 친구들 보도록 여기 봐.
요리랑 문해력은 참 낯선 조합이에요. 오늘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수업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성은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자, 친구들 오늘은 사랑의 주먹밥을 만들 거예요. 주먹밥을 만들려면 재료들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여기 앞에 보면은 보세요. 소스들이 엄청 많죠? 혹시 이 소스 뭔지 알아요? 참기름! 우소예요! 버섯 냄새 나요! 설탕은 무슨 맛이 날까요? 달달해요! 입에서 녹아요! 식초 무슨 맛이 날까? 아... 강아지가 똥 싸면 이거 뿌리는 건 냄새나. 그러면 우리 식초를 손으로 찍어서 한번 먹어볼래? 나도 이거야? 완전 맛있어. 근데 언제 저렇게 한번 먹어보겠어요? 사랑의 주먹밥 만들 때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친구들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아니요. 이거는 계량스푼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계량스푼. 계량스푼으로 뭘 하지? 뭘 할까? 이거 떠요. 맞아요. 이렇게 재료를 우리가 음식에 넣을 때 정확하게 하려고 계량스푼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키도 잴 수 있어요? 이거는 양을 재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을 이만큼 넣는다, 양을 정할 때 이렇게 푸면은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쪽은 크고 이쪽은 작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먹밥을 만들 때 레시피가 있는데 큰 술 할 때는 이쪽을 사용하는 거고 큰 술 할 때는 이쪽을 사용하는 거고 작은 술 할 때는 작은 쪽 작은 술 할 때는 작은 쪽 친구들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사랑의 주먹밥 만들어 볼까요? 네! 네, 밥을 넣으세요. 밥 두 공기 드세요. 부으세요. 부으세요. 친구들 봐봐. 여기가 큰 술이고 작은 술이지? 작은 술로 참기름 두 개 넣으세요. 두 번. 참기름 두 번 이걸로 참기름 어디? 더 꽉 채워서 꽉 채워서 봐봐 이거 아니고 식초 말고 참기름 이걸로요 참기름? 아니 이거 작은 술로 봐봐 하나 근데 이나 한번 저거 오잖아요 한 번씩 할 거야 규빈이 한 다음에 너 규빈이 넣고 나 이제 정우 한번 너무 조금 넣잖아 한 번 더 넣어 아니, 두 번 하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섞어보세요. 섞어보세요. 이거 섞어. 우와, 우리 요리 만드는 거 처음이다, 가짜 요리. 가짜 요리 말고 나 맨날 가짜 요리 했었는데. 아이들이 주방 요리 그냥 장난감으로 하다가 진짜로 하니까. 2분의 1 작은 술은 여기 조그만 거에 반. 조그만 거에 반만 넣으세요, 반만. 근데 요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낯선 단어들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네. 손으로 섞어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든 게 배합초예요. 배합초? 네, 자, 이제 밥에다가 배합초를 부으세요. 배합초! 배합초 부어주세요, 민우가. 그래도 먹기 싫어. 이래도? 팍팍팍팍 건강해 몸도 건강해 팍팍팍팍 튼튼해 몸도 튼튼해 기름 쑥쑥쑥 그리 더불끈 하니 두이 자꾸 먹고 싶네 팍팍팍팍 맛있어 정말 맛있어 야, 굉장합니다. 저 잘했나요? 잘했어요.
없어요.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관심도도 최고고. 맞아요. 아니 예. 저런 수업을 저를 줘야죠. 그러니까 맨날 몸으로 쓰는 수업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육체 노동. 어, 그쵸. 예, 땀 뻘뻘. 그리고 문해력 유치원 수업사상 굉장히 애들이 참여도가 높았던. 아니 그리고 진짜 요리의 마법인 것 같은 게 아이들이 네. 집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직접 만드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몰라 몰라 하던 그 규빈이가 그러니까요. 봤죠. 주물주물 주물. 막 달달해요. 오. 네. 막 이런 말을 막 쓰는데 정말 이거는 마술입니다. 매직이에요. 전에도 배웠지만 저희 아이들이 역동적 학습자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실전에 강한 스타일. 책으로 네. 보는 것보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네. 아이랑 같이 요리하면은 너무 좋다는 거 알죠? 그 요리가 문해력과 관련이 있다? 이거는 저처럼 다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두 가지나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위한 문해가 있고요. 요리를 통한 문해가 있어요. 먼저 이제 요리 문해나 식품 문해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식품, 영양, 조리 방법에 대한 지식이 있겠죠? 네. 그거를 이해해서 나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건강에 아주 직접적으로 네.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렇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오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통한 언어 능력까지 한번 향상시켜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자르다처럼 조리 방법과 관련돼서는 또 어떤 단어들이 쓰일까요? 자르다 하면 또 썰다죠. 빻다. 빻다? 빻다요? 뭐 이거 빻다 이거? 아, 이거 뭐예요? 빠따 맞습니다. 빠따. 아, 빠따. 히읗 받침. 빠따. 마늘 빠따. 빠따. 껍질을 벗기다. 까다. 까다. 찢다. 김치를 찢다. 찢다. 아, 그리고 요리 데치다. 그렇죠. 데치다. 볶다. 삶다. 또 한국 상황이면 밥을 안 치다. 이런 좀 어려운 것까지. 어렵다. 아, 어렵다. 진짜 어렵다. 네. 자, 이렇게 조리법에 대한 단어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쓰는 단어들, 뭐 예를 들면 식재료, 뭐 조리 방법, 또 맛의 표현, 이런 것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맥락을 네. 만들어주죠. 저 말이 정말 공감되는 게 뭐냐면 사실 저 요리 수업을 안 했으면 저희가 무슨 계량스푼, 배합, 이런 걸 쓰질 않죠. 쓸 일이 없잖아요. 네. 또 아이들한테 알려주려면 너무 어려운데 저렇게 자연스러운 활동을 통해서 그런 안 쓰는 단어, 모르는 단어까지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게 아이들이 배합초, 계량스푼 이런 거를 너무 이른 나이에 알게 된다는 게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알아야 돼? 네. 이런 거? 어렵다고? 지금 모른다고? 그렇게만 두면 이제 평생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아까 소은이가 한 얘기 중에서 진짜 요리를 하니까 재밌다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은 참 희한하게도 진짜를 좋아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뭐 리모컨, 핸드폰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양 장난감을 주면 어때요? 안 해요. 그렇죠. 진짜. 안 해요. 진짜여야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네. 요리는 진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실제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뭐 나왔죠? 큰 술 이제 알면서 작은 술도 알 수 있고요. 뭐 배합까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배합초의 초가 식초를 의미한다라는 것만 알아도 이제 그러면서 점점 어휘력이 늘게 되는 거죠.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요? 그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데 요리도 같이 하면서. 저 밥하기 힘들었는데 요리도 맡기고 좀 그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한 끼 때울까. 그렇죠. 예, 빨리 어떻게 빨리 먹일까. 맞아요. 또 시켜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시켜 먹고 잘 돼 있어서. 이런 걸 했는데 이걸 만들어 보는 과정을 생각을 못 했네요. 그럼 아이도 즐겁고 문해력도 쑥쑥 키워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